오늘은 강진 성분공원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 트레킹을 왔습니다. 이곳에는요, 도암면 만덕산과 성문산 등산로를 연결해주는 사랑 플러스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주변 기암괴석과 숲, 다리가 어우러지는 풍광이 참 그림 같은 곳입니다. 거북이처럼 생겼는데 이곳에서 바로 직진을 하셔야 됩니다. 물놀이장인데요. 지금은 물놀이 때가 안 돼서 남도 명품길 성문 쉼터가 또 있어가지고요. 쉽게 생각했더니 처음부터 상당히 좀 오르막길입니다. 이거 바로 성문장이 눈앞에 보입니다. 에바이도 좀 보이고요. 메바인데요, 내가 비상하듯 하늘을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날카로운 주둥이는 금방이라도 먹이를 나가챌 것 같습니다. 코스가요, 짧지만 그래도 아기자기하니 아주 느낄 걸 다 느낄 수 있는 코스입니다. 진짜 상당히 기암괴석들이 엄청납니다. 아주. 저 멀 강진만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군이가 뛰었네. 올라가는데요. 아이고, 로프를 잡고. 오. 아, 진짜. 그게 아무도 유격할 정도의 수준인데요. 내려가기도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구름다리를 내려오시면 상봉공원 4층 인선에 세정대왕을 닮은 탄건바위가 있습니다. 기암괴석 사이에요. 아주 작게 솟아있어서 자칫 지나치거나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탄건바위는 세종대왕이 익선관을 쓰고 인자한 모습으로 바위를 내려다보고 있는 형상인데요. 한 마리의 뱀이 기어 올라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어진 길을 이어주고 사랑을 이어주는 사랑 플러스 구름을 다녀서 사랑하는 사람과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장면.